3,300일 만에 모비스전 4연승에 도전하는 KGC지만 모비스에는 바로 이 선수 양동근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사실 앞서 인바운드 패스 직전에 재밌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저것은 이제 선수들을 양동근 선수가 쳐다보고 있다가 심판이 볼을 건네주는 거를 좀 놓쳤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좀 집중력이 더 늘어났을까요? 양동근이 멋진 버저비터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런 골이 또 들어간다는 것이 게임의 오늘 판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거죠. KGC전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양동근의 모비스인데 오늘만큼 다른 결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런 버저비터가 들어갔다는 것이 명승부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팀이. 특히나 모비스는 1, 2쿼터 21득점을 했지만 3쿼터에만 20득점을 올리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모비스가 아직도 야투 적중률이 30%에 못 미치고 있어요. 30%예요. 가장 많은 지분을 김효범 선수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효범 선수의 슛이 뭐 한 도박만 더 들어갔더라도 굉장히 리드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모비스에게 필요한 슈터인 김효범 선수인데요. 이번에 다가섰어요. 쏘지 않습니다. YG에게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있는 4쿼터 빠른 패스와 함준까지 전달됐고 레이업 득점. 이종현 에어시스트. 자, 저는 이제 이 골 밑에서의 패스를 이 슛 패스를 가장 잘하는 팀이 또 모비스의 이 패스력이에요. 그 패스력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가 이제 통했는데 KGC의 4쿼터 첫 공격은 어떨지요. 사이먼이 YG를 두드려 봅니다. YG의 수비 성공이에요. YG도 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KGC가 공격에 단조로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냐하면 조금 폭넓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끌려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KGC는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양희종도 4쿼터 투입이 됐고요. 양동근 외곽에서 바운스 패스 함준을 찾습니다. 베이스라인 부근 두 명 사이 더블팀 YG 샷클락 5초 또 한번 양동근입니다. 스크린 받고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자, 재빨리 김종근이 리바운드를 차지합니다. 오히려 석점 뒤져있는 안양 KGC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실패하는 사이먼입니다. 욕심을 냈나요? 조금 더 정확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 백코트를 하고 있는 사이먼이고요. 석점 앞서 있는 모비스 함준 공격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함준 선수가 양희종 개인 발칙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코너점 김혜원 석점포입니다. 두 개째 석점포. 13개를 시도해서 두 개를 성공하는 김혜원 선수입니다. 부지런하게 지금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김종근 볼을 놓쳤다가 살려냅니다. 크로스오버 이후에 여의치가 않아요. 양동근의 수비 밀려 넘어졌습니다. 오펜스 파울. 양동근이 공격권을 뺏어옵니다. 저렇게 개인 압박에 프레셔를 줬던 것이 결국 이게 또 실책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모비스에서 팀 동료였던 이 두 선수인데 이번에는 양동근에게 당했던 김종근이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드를 개인 압박을 할 때는 이 미드아웃을 좀 더 가까이 오든지 스크린 플레이로 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쉬웠네요. 다시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함준 코너쪽 김효범 라운스패스 코너쪽 이종현이 있습니다. 다시 양동근에게 두 명 사이 노루패스 함준 빠르게 이종현 다시 주고받습니다. 석점 시도 양동근 길었어요. 리바운드는 이종현입니다. 12개째 리바운드 라운스패스 골밑 공략 한 번에 페이크 여의치 않아요. 함준 돌아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샷클 4초 김여범 석점 이번 포물선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 번에 오펜스 리바운드입니다. 살려내는 함준 양동근에게 전달합니다. 자, 연속해서 지금 수비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데 석점 장전 양동근 짧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먼이 리바운드를 지켜냅니다. 세 번의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모비스였습니다. 6점 늦어있는 KGC가 40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실패를 하게 되면 KGC가 한 번쯤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월밑 득점과 자유투를 사이먼이 얻어냅니다. 지금은 행운이 이제 겹치면서 결국 보너스 완샷까지 갔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KGC가 맞이합니다. 모비스 입장에서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 세 번째 공격까지 좀 아쉬움이 남았던 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작 감독이 4쿼터 후반 첫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두 점으로 46대 42 넉점 차 승부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 자, 모비스의 양동근 또 이종현 이 국내 선수들이 더욱더 힘을 발휘해주고 있는 3, 4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반면 KGC는 국내 득점원이 아직은 출연하지 않고 있는 후반인데요. 네. 주는 거 아니야. 유작 감독과 함께 보시죠. 주지 말라고. 아, 드리블 치고 나와. 2대2에서 팝아웃해. 주문이는 주문은 위치 변경을 해주라고 그러는 건데 결국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지금 뒤쪽을 보지 않고서는 지금 수비했다는 것을 일구서는 이제 지시를 했어요. 의지의 사나이가 도착했습니다. 김용훈 선수가 어렵게 두 번째 3점을 성공하는 순간인데 팬들은 더욱더 기뻐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14개의 시도 끝에 2개의 석점포를 성공한 김영범이었고요. 아, 추가 자유투 실패 이후에 리바운드 다툼 양희종이 살려냈습니다. 자, 이게 어떤 팀의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건지. 예. 이정현과 양동은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정현입니다. 두 명 사이 패스아웃 오세근 레이업 득점. 추격 온도를 높이는 KGC입니다. 자, 연속 4득점을 하면서 또 이게 지금 이제 신속 게임으로 또 접어들었어요. 예, 선두권 다툼 펼치는 KGC의 저력도 4쿼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 점차 승부. 네, 계속해서 지금 스리트 지역 방어를 좀 펼치고 있어요. 예, 양동근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이종현. 걸었죠 함준. 자,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종현에게 반대편 양동근 쏘지 않았어요. 옆으로 이동해서 석점을 꽂아놨습니다. 네, 백장이 되는 거예요. 네. 양동근 선수가 지금 김효범 쪽으로만 너무 공격 옵션을 가져갔던 건데 예. 이게 양동근 선수가 코너로 지금 내려가면서 지금 석점짜리를 마무리를 해주네요. 이정현이 움직입니다. 마우스 패스 턴오버. 좋아요. 이정현은 2득점이 현재까지 붙여있습니다. 양동근 커너점 김효범 쏘지 않았어요. 자, 다시 이종현에게 건넵니다. 자, 이게 YG 쪽으로 일단 인사이드 패스가 한 번쯤 들어갔다 빠져야지만 예. 수비를 풀어놓을 수가 있는데 양동근이 볼을 소유합니다. YG 3초 남은 상황. 이종현 빠르게 두 점 시도 길었어요.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시간에 쫓겼던 이종현 선수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 양쪽 팀이 지금 하나의 고비라고 보여져요. 이 시점이 네, 5점에서 여기서 KGC가 더 벌어지게 되면 지금 따라가는데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비스가 더 달아날 수 있느냐 추격을 KGC가 할 수 있냐 하는 시점이네요. 사이먼 터에는 YG의 스틸 성공입니다. 김효범 왼쪽을 파고들면서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골 밑에 YG 오펜스 리바운드. 두 분한 페이크 이후에 레이업 실패. 이게 야, 결정적인 거를 모비스가 놓치네요. 지금. 말씀하신 양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점을 성공해내고 있는 사이먼입니다. 자, 이제 7점으로 갈 수 있는 찬스에서 예. 다시 석점으로 또 갔거든요. 아, 네. 에, 중요한 골을 결국은 KGC는 사이먼이 마무리를 하면서 추격의 어떤 또 신호탄을 또 그려냈어요. 예, 이제 석점 차 양동근. 아, 볼을 놓쳤습니다. 이후에 휘슬. 아, 모비스의 파울입니다. 양동근 선수의 반칙이 지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일은 계속해서 이게 연속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예. 에, 그만큼 양동근 선수도 또 지금 드리블을 하다가 지금 실수를 하죠. 양희종 예. 선수의 공격적인 수비 하나가
네, 흐름을 또 KGC 쪽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4분 30초입니다. 석점 뒤져있는 KGC 공격. 자, 그리고 사이먼은 현재 7개 턴오버. 베인트에서 최다 턴오버를 범하고 있는 경기고요. 이정현의 득점이 쉽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자, 아직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심판진인데. 자, 그대로 모비스의 공격거리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벤치에서 저거를 비판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판독권이 없기 때문에 오세근의 터치에 네. 인정됐습니다. 자, 중요한 공격권을 놓쳤던 해주시고요. 함준, 양동근. 아, 파울 트럼에 걸리는 양희종이 함준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YJ의 펌페이크 데이먼, 데임 사이먼을 속였고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섯 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어느 팀이든. 예. 그러면 패배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오세근 골밑 투입, 사이먼. 페인트전에서 두 점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골을 내줬죠. 예. 다만, KGC가 사이먼 쪽으로 의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조금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보여지는데. 예. 지금 KGC는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가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함준 정면에서 양동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양동근. 자, 결국 사이먼이 쳐냈는데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는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이적 감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쪽은 KGC입니다. 김승기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했고요. 석점차 역시 양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에, 조금만 모비스도 공격이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 예. 단조롭게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56대 48 모비스가 석점을 앞서 있는 상황. 자, 하지만 KGC가 올 시즌 3승 1패 상대 전적 강한 모습을 또 남은 시간에 보일 수 있는 그 의지를 천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승기 감독과 함께 보시죠. 모비스전 4연승에 도전하는 김승기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고요. 아, 이 석점을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역사에 도전하고 있는 KGC 역대 모비스전 4연승 기록인데 앞서 두 차례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전신인 SBS와 KTNG가 4연승을 기록했던 그 경험이 있었고요. 이후에 올 시즌 또 한 번 모비스전 4연승에 오늘 바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단일 팀에게 연패를 당하기 쉽지 않았던 모비스의 그간 행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이제 외국인 선수 조합에서 다소의 이제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로드를 내보내면서 이제 밀러와 이제 브레이크리를 밀러 이제 부상 대체로 이제 한번 썼었죠. 예. 네.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KGC의 중요한 공격이 전개되겠습니다. 자, 위기 때는 항상 스타가 빛날 수 있다는 건데 이정현 선수가 후보가 일 텐데 드디어 자신의 득점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제 위기에서는 이정현 선수가 한 번 나타났었어요. 예, 이제 4득점을 기록하는 이정현의 득점 역시 필요한 KGC입니다. 한 점차 승부 양동근 스크린 오른쪽으로 이동 이정현 김효범 공격 시도가 돼야 예. 돼요. YG가 그 공격 시도하다가 다시 빼줬습니다. 정면에서 전준범 석점 실패. 어제까지도 홈에서의 석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던 전준범인데 이번에 빗나갔습니다. 네, 벤치에서 머무르고 있다 나왔는데 예. 결국 저렇게 이제 기복을 나타내면 슈팅은 안 되죠. 예. 김효범의 파울. 이제는 KGC가 역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 반칙을 범하는 김효범 선수였고요. 결국 이 공격이 뻑뻑하자 유재학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양팀 모두 두 번째 작전 시간을 활용한 현재까지 시점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KGC도 어떤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 득점이 50점대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예.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공격이 예. 가장 득점력이 높은 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경기당 올 시즌 85득점을 기록하는 KGC인데 오늘은 50점에 멈춰 있습니다. 예. 유재학 감독 함께 해주시죠. Don't leave. Remember that. Outside. Outside. Out. Right? Oh, Chuba. Simon, here we go. Simon's here. Three. Three. Like, be Chuba. Come. Don't stay there. Eric. Eric, here we go. Okay?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Out, out. Make sure you start off with outside. One count, 좋아야지. One count. 다시 한번 점검을 했던 오비스의 벤치였습니다. 아, 그렇죠. 아, 장면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잘 지금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오늘 아주 이 동쪽 체육관이 뜨겁게 그렇죠. 예, 관중들의 함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함성을 더욱더 뜨겁게 만든 플레이 바로 양동근이 3쿼터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죠. 스틸과 또 레이업 석점포까지 이 버저비터는 절정에 다다랐던 순간이었고요. 과연 이 버저비터가 승리의 예고편이 될 수 있을지 2분 24초 승부는 한 점 차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양쪽 팀이 마지막 우리를 잘해야 될 시점이 온 건데 예. 자. 자, 앞서 득점 올렸던 이정현 전성현이 투입됐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에어버리네요. 예. 속공전환 양동근 다시 한번 패스아웃. 자, 지공 전환하는 보겠습니다. 이제는 앞서 유재학 감독이 이야기한 작전이 펼쳐지겠는데요. 전준범. 자, 아직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유재학 감독. 이제야 이종현에게 투입됐고 파울로 끊고 있는 오세근입니다. 자, 이제 두 개가 선언됩니다. 자, 이종현 선수가 중요한 시점에 자유투 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유재학 감독은 이 전준범이 빠져나오면서 볼을 받아줬을 때에 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요. 이제 이게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예. 1분 55초. 에, 여기서 이제 과감해야 돼요. 예. 과감함이 드러날 수 있을지 이종현 자유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루키 이종현 선수고요. 잘 넣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슈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 어떤 이제 감각적인 면이 다소 이제 둔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성공하는 이종현 선수입니다. 이 자유투로 5득점 13개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이제는 2분 안쪽 그리고 이 두 점차 승부에 접어듭니다. 이종현 사이먼에게 두 점 성공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횟수가 양쪽 팀 다 같이 한 두 번 정도씩 올 수 있겠네요. 예. 10초가 남아있는 샷클락 양동근이 오른쪽을 선택 전준범 두 점 성공했어요. 두 점을 정확히 꽂아넣었습니다. 야, 전준범도 4쿼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한건 하나요, 전준범 네. 선수가. 자, 그럼 KGC도 이 전성진 선수가 또 한건 해야 될 텐데. 이정현 멈춰섰어요. 스틸 김효범 뺏어냈습니다. 이정현의 턴오버. 자, 이 턴오버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할지. 예, 승부는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점 앞서 있는 모비스의 공격. 양동근 위치를 지정해 줬고요. 조금 진을 더 넓힐 필요가 있는데. 예. 이정현의 반칙입니다. KGC는 팀파워 3개째. 자, 전준범이 자신감 있게 그 과감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대로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스틸까지 해냈던 김효범 YG 도움 수비가 있었고요. 자,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울산 모비스.
아,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일단 1차적으로 전준범에게 주어졌습니다. 승부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목이겠고요. 그것은 뭐냐면 예. 페이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양동근 네. 스틸시도를 이겨냈어요. 코너쪽 김여범. 이제 샷클락 한 자리 접어듭니다. 이종현 오세근의 수비 외곽에서 전준범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패스와 김여범 1초 남은 상황 적점 실패 리바운드 이정현입니다. KGC의 기회 엘르플레시도 했는데 리벨 맞았어. 이정현의 턴오버. 이정현이 머리를 감싸 줬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아, 예. 일단은 파울을 하지 않고 있는 KGC 샤클락 게임 클락 3초 차이가 납니다. 남은 시간 10초, 샷클락 6초. 자, 이거 파울 작전 안 하네요. 양동근 마운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림에 닿지 않으면서 24초 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도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았던 또 파울 작전도 선택하지 않았던 모비스와 KGC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 엘리우 패스였는데 림을 맞으면서 이정현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사이먼에게 향해서 이정현의 패스였는데요. 원래는 저거를 링을 맞췄으면 아, 예. 되는데 아주 패스가 조금 아쉬웠어요. 림에 맞는 순간 KGC 벤치의 모습입니다. 막연자실 희비가 교차하는 양팀의 벤치의 모습. 자 KGC가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네. 3.2초가 남은 상황. 아 이정현 선수 머리를 감싸지는 이 모습이 오늘 경기를 어쩌면 대표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현 선수의 지금 신체계 연거포 두 개가 나온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뼈 아플 수 있는데 예. 3.2초를 활용하기 위한 김승희 감독의 마지막 작전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점 져 있는 KGC입니다. 집중도가 높았던 KGC의 벤치인데 팀 파울을 3개 오비스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파울의 여유도 있지만 물론 이제 사이먼 쪽으로 공격을 시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석점 자리를 맞으면 안 되겠죠. 자 양팀의 승부 이제는 클라이막스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두 점 뒤져있는 KGC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3.2초에 불과합니다. 자, 과연 어떤 작전을 또 그 작전을 성공할 수 있을지 김종근이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 팀의 서로 이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자, 일단은 잠시 경기가 중단됐는데요. 자, 예. 빨리 시작해야죠. 예, 3.2초가 남았습니다. 김종근 사이먼에게 잡아냈어요. 남은 시간 2초. 1초 그러나 이종현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체크해 보겠다는 심판진. 자, 그대로 경기 종료가 선언됐군요. 네, 심판진이 역시 시간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다시 본부석으로 향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터치는 이종현 선수였고요. 자, 하지만 사이먼이 골 밑에서 받고 패스를 건네는 과정에 이종현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순간인데요. 자, 2초로 향해가는 시점인데 이종현의 높은 벽에 가로막혔고 그대로 빠져나갔던 상황. 아, 0.4초가 남았군요. 0.4초.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4초. 결국 모비스가 팀 파울이 지금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예.
자, 이 상황을 위한 작전 과연 그대로 KGC가 성공까지 거둘 수 있을지요? 탑슛이 될 수 있는 것이 우세군 아니면 사이먼인데 예. 이종현도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승리까지 아직 0.4초가 남아있는 모비스. KGC가 극적인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김종근이 인바드 패스를 준비합니다. 무조건 로빙볼을 할 거예요. 예. 이제. 김종근 높게 건넸어요. 그리고 직접 림을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서는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54-52. 모비스가 혈전 끝에 KGC를 제압하면서 3연승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비스가 이기는 그 중심에는 이정현 선수의 제공권 불락에 큰 결정적인 힘이 됐다고 보여지고 예. KGC는 게임을 잘했지만 너무 사이먼 쪽으로 의존하는 그런 게임이 어떻게 보면 오늘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정현 선수의 신체 기계가 굉장히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정현 선수 오늘 KGC와 또 오세근과의 첫 대결에서 5득점 13리바운드 팀 승리를 돕는 합격한 공을 세웠고요. 또 누구보다 이 선수의 결정적인 활약이 있었습니다. 팀을 승리로 이끈 양동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KGC전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오늘이 KGC전 지난 경기들과 어떤 점이 좀 달랐나요? 지난 경기는 뭐 제가 너무 못했던 경기라서 어제 다시 비디오를 뭐 미팅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자신 있게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초반에 좀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서 그러고 뭐 좀 선수들한테 미안하고요. 마지막에 좀 3초 남았을 때 제가 링을 맞추고 끝내려고 했는데 링이 안 맞아가지고 또 끝까지 힘든 경기를 하게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예. 사실 오늘 경기 전반에 득점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전반 끝나고 선수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후반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안 들어가도 좀 그 타이밍에 쏘자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감독님도 자신있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수들이 또 어제 게임하고 오늘 바로 연전이라서 뭐 본인들도 모르게 스스로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 3쿼터 양동근 선수의 버저비터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상황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쐈는데 운이 좋게 들어갔고요. 제 타이밍에 쏜 거는 많이 안 들어가서 좀 슛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양동근 선수의 활약으로 모비스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팬들이 와주셨는데 이제 또 챔피언 결정전으로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팬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좀 더 후반기로 갈수록 선수들이 좀 손발을 좀 잘 맞춰서 꼭 마지막 게임에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양동근 선수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동근 선수 만나봤습니다.